여러 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로부터 올해 연초까지 저에게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제 삶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제 주변에서 벌어져 왔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주목하게 된 것도 같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우리 방금 읽었던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우리가 누차 전도서의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모른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주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은 알지 못함이니라. 뭘 모른다고 합니까? 2절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 5절에도 또 알지 못하느니라. 뭘 모른다고 합니까? 바람의 길을 모른다. 태아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또 6절에도 알지 못함이니라. 뭘 또 모른다고 합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도 하나씩 뿌리진 않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는데 그 중에 어떤 씨앗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4절 말씀도 보시면 사실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아는 만큼을 가지고 풍세가 어떤지, 바람의 형세가 어떤지를 따져가면서 씨를 심는다고 할 때 제대로 씨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아 구름이 먹구름이 끼었는데 저거 비가 내리겠어, 오늘은 수확이 안 되겠는걸, 내가 보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이 매우 적은데도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때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허무함을 일깨워주시는 말이다 보니 4절 말씀도 역시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고 보면 거의 모든 절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게도 모르는 우리가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어라 라며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떡을 물에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떡을 물에 던졌다면 어떤 소리 들었겠습니까? 학생들도 다 하는 말인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단 떡이 물에 던져진다면 이제는 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 떡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기약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혹 가라앉아서 물고기 밥이 될지, 혹 둥둥 떠내려가서 누구에게 들려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던지기만 했을 뿐 누가 받아서 누릴지, 어디에서 전달받을지, 얼마나 걸려서 전달될지, 어떻게 전달받게 될지 도무지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런 예상도 안 되고 기약도 없는 일을 하는데 돌려받을 것은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러고 보면 약간 권선징악적인 내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약도 없이 보상도 바라지도 않으며 그렇게 던진다면 도로 찾는다, 돌아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 날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이 흐른 뒤에야 돌아옵니다. 여러 날이 흐른 후에야 도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 여러 날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도로 찾을 때가 자기 구원의 시간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것이 돌아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 날이란 말이 참 신비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초등학생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오늘 한 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몇 번이나 비유를 말씀하셨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이요. 여러 명이요. 몇 명이지? 여러 명이요. 몇 번이지? 뭐 여러 번이요. 몇 년 동안이지? 여러 해요. 이렇게 불특정한 겁니다. 불특정.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돌려받는구나. 그래서 때를 채워야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너무나 불특정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자꾸 궁금해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둑 같다. 호련이 온다. 뭐 여러 해가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나서 뭐 이렇게 불특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체 우리는 이런 시간 개념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저는 그 여러 날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 한 두 주 동안 저에게 있었던 삶에 있었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나중에서야 보니까 제가 던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뭐 미국도 데려가고 유럽도 데려가고 뭐 몽골도 가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하면서 교회에 매여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던 것은 학생들 데려간다 그러면 저도 일을 하는 거니까 1년에 3, 4개월은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친구한테 꼭 필요하겠는데라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한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여유가 있거나 하면은 나누곤 했습니다. 그냥 준다는 마음이 반이었고 또 어떤 친구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느라고 꼭 갚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부를 하면서 또 취업을 한 청년부터 아주 어린 19살, 20살 청년까지 이렇게 폭넓게 보다 보니까 젊을 때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걸 어떻게 목사로서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메워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좋은 경험으로 바꿔줘야겠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라도 좀 내야겠다 싶어서 청년들 참 많이 돈을 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밥값도 한 달에 한 6, 70만원 정도 나왔고요. 해외 간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뭐 끌어와야 될 돈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외부 강의가 많은 편이어서 한 달에 몇 번씩 강의하면 다 마련하고는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뭐 한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여자 청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뭐 인사하면서 인사를 하더니 처음 했던 다짜고짜 첫 마디가 자기가 대학생 때 너무 좋은 청년부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정말 10년이 더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던 사람이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자기 청년부 시절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억을 못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께서 유럽 비전트립 갔을 때 마련해 주셔서 다녀왔었던 것이 자기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이고 지금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자기가 직업도 갖게 됐고 번듯하게 되고 지금 돌아와서 이제 젊은 사람들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입장에 서서 저를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좌 보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바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늘 하는 그런 연기를 좀 했는데 이 친구는 기어코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카톡만 연결돼도 돈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50만 원을 턱 하고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계속 보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되는 건 총액을 모르거든요, 제가.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받을 돈이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한없이 벅차게 기쁜 겁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면서 돈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따를 때는 뭐 제가 강의했으니까 돈 받고, 글 썼으니까 돈 받고, 어디 뭐 설교했으니까 사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말 연시에 제가 밥을 진짜 많이 샀습니다. 전도사님들께도 이런 돈은 내가 나눠야 된다고 해서 막 밥 사고요. 또 정초에 부모님 뵈러 가서도 부모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자랑하는 거죠. 아유,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가 또밥 사고, 아내에게도 사고. 50만 원 받아놓고서 얼마를 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500만 원도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쓰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사람도 잘 성장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할 딱 그때에 주시는구나.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던 그 여러 날은 아마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시면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보고 계실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왜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알아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사랑하고 돈쓸수 있는 거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 팀이 갔다 왔던 여행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때 박철범 전사님과 산이가 가서 뭐 캠프도 해주고 뭐 녹음도 해왔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 한 2년에 걸쳐서 세 번을 방문해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의 원주민 언어라고 하는 따갈로그라는 언어로 세 번의 방문을 통해서 무려 72편의 성경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주소만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넘겨드리고 선교사님들 한 분도 만나면 이렇게 넘겨드리곤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72편이 조회수가 어떤 편은 수백 회고 어떤 편은 수만 회까지 5만, 6만에 이르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냥 누가 열매를 거둘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그렇게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이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였죠. 일로일로라는 지역이라면서 선교사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천안중학교에서 중등부, 고등부 했을 때 1년 후배였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동남아인 것은 딱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걸어왔길래 그제서야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필리핀이랍니다. 그 남편이 선교사인데 같이 부부가 선교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필리핀이야? 제가 그럼 뭐 했겠습니까? 따갈로그로 만들어진 거 있는데. 그래서, 영상과 원고의 링크를 어디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저희는 해놓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잘쓸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링크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감동해도 감동해도 제가 50만 원 받았을 때만큼 정말 감동하는 겁니다. 다음날도 또 연락을 해왔는데, 목사님, 이거를 지금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거기 교사들, 뭐 선교사님을 돕는 많은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매주 영어 자료 간신히 찾아서 준비를 해가면 영어를 또 따갈로그어로,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은 따갈로그어를 아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은 따갈로그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 부족 언어들이 합쳐 있기 때문에 각 부족 언어 몇 중으로 번역을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거냐고. 그 당연히 쓰라고. 표현이 이랬습니다.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다 이러려고 만들어 둔 거야. 근데 말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막 차오르는 겁니다. 아, 이 교회가 더욱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요. 네. 작년 6월, 2021년 6월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산타바바라 대한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당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6월부터 12월까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조가 올라갔고요. 네. 금방 짓겠죠? 저렇게 지으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음이요.
이 다음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 하여튼 동네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도 가가호 방문해 가면서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도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다음이요.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이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죠. 어린 학생들도요. 또 다음이요. 신방을 가면은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뭐냐면 다 필사를 하는 거. 성경을 다 손으로 쓰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손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손에 어떻게든 펜을 쥐고 성경을 쓰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이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죠? 네. 저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입당 예배를, 지난 성탄절, 그러니까 두 주, 세 주 전이죠. 입당 예배를 하고서 이 친구들, 이 팀들이 기도한 겁니다. 2022년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됐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될 텐데, 교회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거 몇 중을 거쳐서 하는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나 되겠느냐. 그러다가 저랑 연결됐고, 제가 보내줬더니,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교회가 의미가 있던 게 뭐냐면요. 저기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은 한센시병 환자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회로부터 쫓겨나와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셔서 교회에 의존하시는 겁니다. 그 마을에 저 교회가 생겨서 뭐 부모가 한센시병 환자지 자녀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키우면 되는 건데 그 어른들은 응어리가 있어도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부모를 대신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희가 2년치 영상 커리큘럼과 예쁘게 디자인한 원고까지 당연히 따갈로어로 모두 제작해서 그 콘텐츠를 무료로 통째로 인터넷 링크만으로 보내줬습니다.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부탁해왔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우리 꼬맹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쩜 저렇게 시간이 맞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저 허락될 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언제든지 또 다닐 겁니다.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런 현장에 학생들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데려가서 현장을 보게 할 겁니다.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전 온 세상을 대상으로 보물찾기 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번호 뭐 써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는 게 보물찾기잖아요. 지구를 대상으로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숨겨놓으면 누가 열어서 아 우리가 이걸 예배하면 되지 막 이러는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보상은 뭘까요? 이걸 만들었다고 뭐 필리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뭐 돈을 받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보상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명성교회에서 아동부를 8년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젊은 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하겠습니다라고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똑같이 어른하고 똑같이 제가 밥도 많이 샀고 뭐 이사 간다 그러면 뭐 이삿짐도 옮겨주고 대학 졸업을 한다 그러면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교사들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청년 교사는 30명, 40명을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1000명 정도 됐고요. 교사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박공주 목사도 있었고 박철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역을 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땐 젊었기 때문에 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곳곳마다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시 되뱉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헌신해서 될 일이 아니라 투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투신하면 무슨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투신? 자살이죠. 자살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생명을 향해서 그 정도로 나를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이런 겁니다. 투신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희한한 특징이 있죠. 신발을 꼭 벗습니다. 신발을 꼭 벗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세계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왔던 계산과 보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벗고 새로운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요즘의 언어로 제가 지금 요즘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누면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언어로 만들어 보면 모르고도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정으로 함께 했을 때 청년 교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집사가 되어서 어제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본사, 수원에 있는 본사를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봉사를 명성교회에 있는 동안에 음향으로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설계나 설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뭐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좀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개척교회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찾아가서 무료로 봉사하고 세팅해드리고 뭐 정리해드리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연시 인사차 연락하면서 저에게 도와드릴 일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했고 뭐 시스템이 바뀌고 악기가 바뀌다 보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제 찾아왔습니다. 음향 작업을 다 마치고 찬양팀하고 연습하면서 세팅을 다 맞춘 다음에 제가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니처 나인에 가서 찬양팀과 함께 커피와 빵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 교사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교사가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을 잘하든지, 뭐 악기를 잘하든지, 댄스를 잘하든지, 뭐 하나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방송 음향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본당도 담당해보고 작은 예배실도 명성교회는 워낙 크고 예배실도 다양한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험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 음향에 대해서 이제 웬만한 업자보다도 나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지금도 이걸로 봉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봉사하면서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역시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길. 제가 공개를 했고요. 우리 간사들에게도 미국에서 녹음할 때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가지 하고요. 또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는 모태신앙인데 아버지는 무당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쯤 어떤 기회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정기적으로 제대로 출석하고 한네 번인가 다섯 번 다녔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대요. 본인이 앉아 있고 옆자리에 담임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나가시더래요. 조용히 뒤로 나가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뒤로 돌아오시질 않으셨대요. 나중에 알고 봤던 이분이 뒤로 나가셔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말기암 환자셨던 선생님께서 그 길로 병원으로 옮기던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게 평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비슷하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그 나이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도대체 그분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계속 곱씹어지더랍니다. 두고두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도록 자기의 죽음은 코앞에 가까워졌지만 그러니 이 일을 한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복락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보상을 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도 왜 그랬을까, 그분은? 그분에게 나는 무슨 존재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려 본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진 겁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생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혜롭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뭐 언제는 뭐 파주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는 자기도 역시 받은 떡을 가지고 다시 던질 생각을 하며 저에게 오늘 어제 떡을 던지고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50만 원을 받았으니 내가 밥을 몇 개 사야 되는 거야?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넙죽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의 삶이 보람이 없는 삶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 날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 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상을 바라면서 계산 가운데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말까지 잘 이어지던 일들이 있던가요? 내 사업이 내 생각대로만 잘 되던가요? 뭐 연인과의 관계가,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이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왜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믿음 잃기 쉽습니다.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싸움입니다. 내 시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며 그 시간에 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봄눈 녹듯이 녹더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더라. 그게 갑자기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 시간에 이르도록 바라보면서 지키시면서 계기를 만드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날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냥 흘러만 갈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계산에 맞춰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썩을 일이 없다는, 좀 먹고 무슨 뭐 동물들이 뭐 벌레 같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는 영원한 곳을 소망하십시오.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교회 헌금해야지 그 돈 가지고 뭐 맨날 뭐 자기만 좋은 차 사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 많이 설교하셨던 내용인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있다면, 내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딱 보상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잠언은 언제라고 말해주겠지만 전도사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특정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말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머리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라고 주시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두 주 동안 돈도 생기고요. 돈도 생기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지 않습니까? 또 그냥 철 모르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던졌는데 그 선교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필리핀을 이 기간 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다 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못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교가 있습니까? 저는 신기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오늘 여기서 흘리는 땀의 수고가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의 때에 나도 함께 뭐 잘은 모르지만 따라는 가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가끔씩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작년 연말 되면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지치겠습니다. 좀 가끔씩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쓰리 콤보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연약하면 기도하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자녀를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가족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좀 봐야 저도 좀 힘내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 후에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그렇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시간을 모릅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여러 잔머리를 굴려가며 이때쯤, 저때쯤, 예전에 경험해보니까 이맘때면 등등 많은 계산을 해보지만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보네퍼 목사님이 죽던 그해 연초에 썼던 그 시를 보더라도 자기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는 물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찬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살아갈 목표가 됩니다. 주님,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주님, 가다가 지치지 않도록 그래도 중간중간 보여주시고, 그래도 중간중간 좀 손잡아 주시고, 알지? 한번 신호도 주셔서 우리가 가다 지치지 않고 더잘 힘내서 갈수 있도록. 특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힘 빠질 때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사 슬쩍슬쩍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맞아, 이 길이 맞아.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 많이 간다고 나도 따라가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되어서 같은 길을 멋지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한명 이름 부르며 사랑하며 붙잡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돌려받을 수 없을 것 너무나 뻔히 알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셨습니다. 도로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실 것이니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